안녕하세요. 꽃 언덕의 다육이들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 벌레잡이 제비꽃 요 아이들을 작년에 들여서 키웠는데 이렇게 제가 이건 자신이 없어 너무 여리여리하게 생겨갖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두 아이만 데려다가 키웠었는데 그래도 1년 동안 꽃을 세 번이나 펴주고 한번 피면 한달 정도, 한달 넘게를 가는지 한달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꽃이 굉장히 오래 가고, 다육이 화분에다가 심었었는데, 다육이 화분에다 다육이 흙에다가 심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번식은 안 했지만, 이렇게 잘 살아있어요. 이렇게 햇볕에 너무 강해가지고, 이렇게 탄 부분도 있지만, 애들이 근데 이제는 수태에다 한번 심어서 이제 키워서 어떻게 크나 확인도 좀 해보려고 다시 심어 볼게요. 요거 심는 길에 에셀리아를 제가 지금 구입해 가지고 포트를 이렇게 분리를 해 봤는데요. 너무 연해가지고 건드려서 흙을 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뒷꼭지를 이렇게 흙 있는 쪽을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수돗물에 막 이렇게 흙을 털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수태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화분에는 흙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파란 이끼가 가위로 싹 끼었었거든요. 이렇게 이끼가. 그래서 이제 흙인 줄 알고 이렇게 털으려고 그러니까 수태 속으로 이렇게 가는 뿌리들이 얘네들을 캐보면 그 뿌리가 깊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수태. 이거는 수태예요. 수태에 심어졌다가 흙에 옮겨진 애 같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요대로 흙기만 다 털어냈거든요. 이대로 연한 뿌리들이 하얗게 보여요. 이대로 수태에다 심으려고요. 그리고 요것도 요렇게 돼 있었어요. 이끼가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났죠. 근데 요렇게 아주 작은 아이가 이 에셀리아 그 새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그래서 이끼를 그냥 살려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끼 밑에 흙만 싹 털었어요. 흙만 이렇게 물로 싹 씻어내고 이렇게 이끼는 이렇게 살려갖고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요 아이들 옆으로 이렇게 아주 작은 이렇게 작은 요 아이들이 여기 너무 많았어요. 너무 작죠, 이렇게. 정말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물로 씻어가지고 요 옆에다가 같이 심어주려고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티나, 벌레잡이 티나 두 개를 합식을 하고 여기 에셀리아를 이쪽으로 심어주려고요. 그리고 지금 요 항아리 뚜껑에 아이고, 잎 떨어졌다. 잎이 떨어진 거는 잎꽂이하면 산다고 하는데 똑 떨어지질 않고 찢어진 것 같아요. 이제 요 항아리는 저기 항아리 뚜껑이 열려 있죠? 저기에 요거 뚜껑이에요. 구멍이 안 나고 이렇게 여기 마사를 한 2cm 정도 이렇게 채웠어요. 마사를 2cm 정도 채우고 이 위에다가
새를 올려서 심어서 저기 항아리 뚜껑 위에다 올려서 키우려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수태를 물에 불려가지고 꽉 짜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완전히 많이 짜진 않고 이렇게 지금도 짜도 물이 나오죠? 이렇게 짜갖고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마사로만 이 깊이만큼을 마사로만 심으면 너무 습이 빨리빨리 안 마를 것 같아서 밑에 마사를 좀 많이 깔았어요. 2cm 정도는 2cm 넘게 깔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수태는요, 수태에다 이걸 처음 이런 거 키워봐요. 며칠 전에 난종류 환타지아 이런 게 그것도 하나 사서 1년을 키워봤더니 걔가 꽃이 굉장히 화려하고 한 4달, 5달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꽃이 피면. 그래가지고 그게 그 아이가 작년에 꽃 핀 거를 여름 내에 보내면서 잘 보낼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 아이도.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키워보니까 지금 10월, 11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잘 살아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종류를 색깔 다른 아이를 또 좀 키우고 싶어가지고 난을 좀 구입해가지고 저쪽에 몇 개 심어놨죠. 그 아이들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수태를 사봤어요. 수태에다가 난을 심어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산 김에 요 기존에 있던 티나 요 벌레잡이 아이들을 요때 이렇게 심어줘 보려고요. 이렇게 이 수태를 너무 얘네들이 지금도 뿌리를 이렇게 뒤를 이렇게 닦다 보니까요.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이거 1년 넘게 키운 아이인데도 이렇게 짧아요. 짧고 이 뿌리가 깊이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짧게. 그러면서도 이게 1년 넘게 이렇게 싱싱하게 잘 크더라고요. 요거는 햇볕에 탄 건데 요 아이들은 떼서 잎꽂이로 좀 해볼까. 이제 다쳐서 안 될 거예요, 아마. 한번 떼서 요것도 떼고 이렇게 떼고 요 층을 맞춰서 떼야 되니까 다 떼야 되겠어요. 이렇게 층을 맞춰야 되니까 이대로 키워봐야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수태에다 이렇게 뿌리든 잎이든 얘는 되게 연해요. 그래서 이게 잡고 막 이렇게 움직이기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원래 얘가 해를 보고 해를 바라보면서 저리로 얼굴을 돌렸어요. 이게 이제 삐뚤어 심어진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조금 삐뚤어졌어요. 햇빛 때문에. 그리고 요 아이도 티나인 것 같은데 얘랑 입장은 조금 틀려요. 틀리죠? 그렇지만 옆에다가 같이 한번 심어볼게요. 밑에 마사의 뿌리가 바로 닿으면 겨울에 추울 것도 같고 그러니까 수태 위에 뿌리를 넣고 이렇게
뿌리를 덮어주는 거로. 해서 얘네들은 요 두 아이밖에 없으니까 요쪽에다가 이제 합식을 에셀리아로 하려고요. 네, 에셀리아가 이렇게 혼자 새끼를 이렇게 퍼뜨린 것 같은데 이걸 띄어서 따로따로 심어야 하는지 그냥 심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옆으로도 막 새끼가 났었었거든요. 요대로 심어도 옆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요? 그대로 뿌리를 안 건드리고 이제 흙만 싹 털어지는 상태예요. 수태고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올려놓으려고요. 이렇게 얘랑 이렇게 경계층을 조금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에셀리아랑 티나랑 경계층을 돌멩이로 해주고 에셀리아가 이렇게 잘잘이 떨어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이 많이 퍼질 것 같아요. 떼서 심을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파도 이 마사가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네. 마사의 뿌리가 바로 닿는 제 생각에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마사에 안 닿게 올려주고 수태를 그 위로 뺑 눌러서 뿌리를 안정감 있게 이렇게 돌려서 심을 뺑돌라 이렇게 했고요. 요 아이는 이끼가 이렇게 붙어 있어. 이끼가 햇볕이 들었다 안 들었다 해서 저는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이끼가 잘 살아 있고. 그 옆으로도 쩜쩜쩜쩜하게 얘네들 그 새낀 것 같아요. 얘네들 아가. 그래서 요대로 그냥 수태에다 올려주려는 거야. 쪽이 너무 피었으니까 채워주고. 이렇게 올려주면 뿌리가 알아서 사이사이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끼도 살 것 같아요. 이끼도 살아나지 않겠어요? 요거는 이꼬지가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올려놔주고 이렇게 올려놔주려고요. 요것도 꼬지가 되려나 하고 올려놓고 얘는 이렇게 꺾였어요. 꺾여서 이거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올려놔 볼게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작은 진짜 눈에 잘 안 보여요. 작은 요 아이 이렇게 작아요. 이것도 위에다 올려놔 주려고. 너무 작아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뿌리가 아래쪽으로 가게 자기가 살았던 흙이 묻은 거니까 더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작은 아이가 이 핀셋 끝보다 작아요. 그래서 요 아이를 그대로 올려놓으려고. 요렇게. 이 에셀리아 이런 아이들은 이끼 종류 같기도 해요. 난 종류 같은 아이들인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물은 이 수태가 바짝 말랐다고 생각할 때한 번씩 조금씩 주려고요. 예. 항아리 뚜껑이 구멍이 없어서 구멍이 없으니까는 조금씩 이 가에다가만 주면 이렇게 스며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이게 초보라 요 티나는 이제 1년 반 정도 키워봐서 얘네들 성질은 조금 알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처음이에요. 에셀리나 같은 애들은.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올해 이렇게 처음으로 경험 삼아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건강하세요.